안녕하세요. 어디가?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좀 그냥 타이밍 좀 잘 맞춰주면 안 돼? 야, 이게 그렇게 어렵나? 아니, 네가 그렇게 막 아니, 한 번에 시작하면 자 하면 바로 그냥 아무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오늘의 새로운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차 영상이 아니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좀 새롭다. 우리 길거리에서 또 찍는 거 보니까. 아, 항상 이게 세차장에서만 찍다가 이게 맛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또 감독님 뒤에 차와요. 치이지 마세요.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가지. 오, 조심. 잠시만요. 차 좀 지나가고. 자, 매년 이제 그 대전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아닌 페스티벌, 그러니까 큰 축제 행사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전에서 그나마 좀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은 그래 대표적인 뭔가 따뜻한 따뜻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뭐랄까 대전시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자선으로 여는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선 모터쇼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선 모터쇼를 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한번 찾아왔어요. 오늘 뭐 뒤에 차가 보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대전에서 활동하고 계신 압구정 시골집님의 아지트 어떻게 보면 대전의 슈퍼카 성지에 오늘은 저희가 왔습니다. 문 앞에도 딱 그냥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건물을 도배할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제3회 대전 자선 모터쇼 행사가 곧 열립니다. 아, 이렇게 딱 홍보 포스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 작년에는 일단 저희가 이 2회 모터쇼 때도 뭐 우선은 이 슈퍼카들이 전시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반짝반짝한 모습을 좀 보게끔 또 슈퍼카의 섹시함을 좀 보게끔 해서 저희가 코팅 작업을 2회 때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렸어요. 그렇지. 3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 자선 모터쇼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길 바라면서 작업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터쇼가 어떻게 왜 열리게 됐는지 압구정 시골이 누군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가볼게요. 네. 너무 더럽습니다. 지금 행사 준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가 이거를 좀 행사 중인 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그치 원래 원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원래 그렇지도 않고 원래. 그치 원래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야. 상태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폐차장을 좀 연상시키는. 아니 행사 준비하시느라 바빠가지고 상품도 거야. 지금 좀 뭐랄까 협찬품들도 좀 들어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압구정 시골지님을 위해서라도 촬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내부까지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부 촬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모셔볼게요. 우리 새알람에서 처음으로 게스트분이 나온 것 같아요. 유튜버 분으로는 처음이 아니군요. 저 예전에 한번 촬영을 했었군요. 작년에 한번 나와주셨지. 우리를 언젠간 이용해 먹겠다라는 딱 그 멘트를 날려주시고 가졌던 압구정 시골주님입니다. 진짜 남자끼리 촬영하면 이렇게 좀 칙칙한가 봐요. 원래는 보통 박수 이런 게 나오는데 개떡 같네요. 그러면 저희 그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압구정 시골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간단하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퇴물 유튜버고요. 네. 제가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 유튜브를 4개월 동안 쉬었었고 제가 자동차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슈퍼카드를 끌고 진짜 좋은 호텔 그리고 좋은 스테이크만 먹는 영상들만 즐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저는 차를 사랑했고 좋아해서 정말 카푸어식으로 차를 사가지고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초반에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아주 뭐 세상 뭐 연예인 부럽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도 암흑기가 찾아오고 한 4개월을 쉬었다가 복귀를 하니까 조회수가 지금 만도 안 뜨는 상황에 제가 피를 빠르려고 불렀습니다. 저희 피를요? 아니, 요즘 너무 잘 나가시니까. 그런가요? 네. 매년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자리를 잡은 행사가 됐어요, 이게. 맞아요. 매년 모터쇼를 이렇게 주최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니? 제가 어쨌거나 사람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제가 구독자가 한 6만 명 정도가 쌓이고 그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얘기를 들어보고 차를 좋아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전이나 충청권 학생들의 큰 고충거리는 그거였어요. 강남은 도산대로를 가면 슈퍼카들을 볼 수 있고 서울이나 부산은 매년 국제모터쇼, 국내모터쇼가 열리는데 충청권에는 그런 모터쇼가 07년도 이후에 없어요. 전무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모터쇼를 보러 가려면 KTX비 내야 되죠. 입장료 만 원 내야 되죠. 가면 밥 사 먹어야 되지. 또 엄마 눈치 보지.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대전에도 충청권에도 자동차를 사랑하고 자동차 문화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내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모터쇼를 열어보자. 대한민국의 한 가운데인 대전에서 매년 모터쇼를 열어보자라고 해서 2년 전에 1회 모터쇼가 자그만하게 열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큰 규모로 모터쇼가 열렸고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좀 축소될 뻔 하다가 방역 지침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2회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2회 때 모터쇼가 저희도 참여는 했었지만 그때 인원이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었죠? 1회 모터쇼부터 말씀을 드리면 1회 모터쇼는 사실 홍보도 안 됐었고 한 3, 4일 정도 기간을 두고 갑자기 개최한 모터쇼라 한 650분 정도가 오셨고요. 이때도 많이 오셨고요. 2회 모터쇼는 약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홍보 활동을 어느 정도 대전 쪽에 해가지고 2,500분 정도 왔다 가셨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아니 이번 일단 행사는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한해서 행사가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거 이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진다 가정 하에 그래도 압구정식을 지님이 희망하는 원하시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기부금이 그만큼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마스크 잘 쓰시고 그다음에 거리 잘 유지하시고 한 35만 명 정도 35만 소박하시네요. 이게 그 앞전에 그 이제 기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모터쇼 자선 행사다 보니까는 입장료가 있긴 있어요. 1,000원부터 나머지는 자율이잖아요. 맞아요. 1,000원부터 자율인데 이 모든 수익금이 다 기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부의 목적도 좋은데 사실 이 모터쇼가 좀 제 생각에는 모터쇼가 좀 빛나려면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주시는 게 모터쇼가 가장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 이번 모터쇼에서 좀 이제 특이한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장 비싼 차량 비싸거나 뭐 특이하거나 사실 압구정 시골지 모터쇼 그리고 몸짱골리아 모터쇼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저는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의 협찬을 절대 받지 않아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잘 나가는 그런 소위 업체분들의 차량의 협찬을 단 한 대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사의 취지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엔 다음 행사도 남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비싼 차량들 그리고 희귀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보지 못하는 슈퍼카급들은 종류별로 다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모터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차량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볼까요? 네, 솔직히 이걸 꼽겠어요. 이게 지금 국내에 공도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단 두 대입니다. 이게 네. 원래 부산에 한 대, 대전에 한 대 있었거든요. 근데 대전분이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사정 해가지고 그냥 돈 하고 제가 가져온 차량입니다. 네. 이게 지금은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공도에 다닐 수가 없는데 다륜 바이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크로 분류됩니다. 네. 이게 슈퍼카들 사실 도산대로 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엄청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한 수십 번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같은 내용을 저는 그리고 여기에 이 마프라 이 로고가 붙어 있는데 그 마프라 대형 그거잖아요. 거래처시잖아요. 그쵸, 대형 거래처. 그쵸? 거래처, 대형 거래처. 왜냐면 마프라 본사에서 이번에 협찬해 주는데 슈퍼카급의 세차용품은 새알람이 최고 잘한다. 그래서 새알람 측에 전화해서 이거 싫어요, 싫어. 제가 카톡 내용 보내드릴게요. 마프라 본사에서 새알람 측에 물어본 뒤에 제품을 협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협찬을 해주셨고. 그 저희 이번에 모터쇼에서는 새알람의 부스가 따로 있어서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한테도 인사를 좀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배려해주시고. 새알람 선생님들 부스에 가는 방문자분들한테는 번호판 스티커 있죠. 그거 200개를 제가 협찬받은 거를 우리 새알람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하청 주겠습니다 제가. 200명이 오실까 모르겠다 우리 모터분들 많이 와주세요. 거기 근데 협찬사인 모터니티 그 마크가 새겨져 있다는 거. 그래도 좋아하실 겁니다. 멋지고요 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모터쇼를 이게 자선 모터쇼다 보니까 준비하시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으셨는지 이번에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사실 제가 왜 이건 단편적인 모습으로 얘기하고 제가 오해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유튜브를 보면 외국의 자동차 문화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에이든차님의 팬이기도 한데 미국의 자동차 그리고 약간 선진국의 다듬어진 자동차 문화는 좋은 차를 끌고 지나가면요 횡단보트에서 막 사진 찍고 최고라 그러고 막 나이스 카라 그러고 우리나라 근데, 욕하죠. 맞아요. 욕하죠. 네, 맞아요. 시끄러워 막 그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으로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자면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매년 개최할 때마다 뭐 사비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술 좋은 거 한번 사 먹으려고 해도 꼭 참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금 통장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규모가 커져버리면 들어가는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근데 또 취소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지하철 타고 택시 탈 돈 없어가지고 30분을 걸어서 행사장까지 왔는데 몇 대 없어 차가. 그럴 바에야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좋은 차 지나가면요 도산대로에서 사진 찍고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달려와가지고 차 한번 태워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당장 우리 세대 그쵸.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세대들은요 좋은 차 지나가면 아 선생님 아이 뭐 지나가면 아 시끄러워 신고해야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 같아요 자동차 문화가. 하여간 저희도 이제 뭐 새차 방송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 이제 영상이다 보니까는 보면은 자동차 유튜버들도 그렇고 저희 새차 쪽도 마찬가지고 댓글 문화만 봐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개떡 같죠? 그래서 뭐 대전 시민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뭐 시내에서도 가끔 이제 만나 뵈는 기회가 좀 있는데 진짜 저 좀 바보형이 좀 돌아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친근한 바보형이 돌아다니는 얼굴 보면 시골주님이셨네 이렇게 이런 수준?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지 아세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주차 가능 구역입니다. 네.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받은 상태고 본래는 제 차량들은 문이 다 열려있어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타고 사진 찍고 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도난 사건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잠그기 시작했는데 아마 페라리 열려있을걸요? 페라리 한번 열어봐. 열어볼까요? 네. 페라리는 열려있을걸요? 페라리 제가 요새 드라끼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안 잠굽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빼놓으셨네요. 뭐 가져갈 게 없네요. 네. 차 키 있나 봐봐, 차 키 있나. 제가 혼자 꽁꽁 싸매고 아끼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 히피랜드,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왔을 때 포토존 딱 만들어놨잖아요. 사진도 찍고, 차도 만지고,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 사진도 좀 찍어보고. 그러라고 제가 사실 밖에다 내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 하면서도 아까 이제 꼬마 친구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인터뷰 하면서 또 서슴없이 안녕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근데 꼬마들과 친한 바보형이랄까? 제가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은 차량이 되게 더러운데 그러면 전시에 다니려면 물론 세차를 하고 오시는 거죠? 아 뭐 이 상태로 전시를 하실 거 아니니까 더러운다고? 이번 이제 제3회 대전에서 이제 열리는 다른 모터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즐겁게 좀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쇼치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모터쇼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나중에 나이 70 먹고 80 먹고
슈퍼카나 희귀 차량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자동차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외국처럼. 진짜. 네, 마트 주차장에 매주 희귀 차량이나 슈퍼카 그리고 일반 차량들의 동호회가 열리고 거기에 우리가 7, 80이 돼서 머리 빡빡 밀고 네. 두건 쓰고 총바지에 체인 걸고 할리 오토바이 딱 끌고 가도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정말 젠틀하고 깔끔하게 세차 문화도 그렇고요. 그거 그렇게 전시하려면 또 세차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한국이. 그렇게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3회 이제 자본모터쇼는 저희가 이제 영상 마무리에 자세하게 이제 장소와 시간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프리동식을지님 인터뷰를 진행해봤고 다음에는 저희가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